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소 제품을 오랜만에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처음에는 요 아이인데요,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그냥 2,000원짜리 팔다리가 움직이는 머리카락 보리빵빵 피규어예요. 근데 보시면 좀 까지는 적들이 있거든요, 저렴해서 그런지. 근데 얘가 솔직히 생긴 게 제일 귀여웠어요. 얼굴이 조금 다르게 생겼더라고요. 하나 남았던 건데 뒤에 돌아보니까 코너에 똑같은 게 조금씩 있었어요. 두세 개 정도. 인기가 많은가 봐 거기 다 팔렸더라고요. 까졌어도 너무 귀여워서. 예전에 제가 라이온 피규어를 이렇게 생긴 거 8,500원인가? 하나씩 샀었거든요. 세 개에 3만원 정도 해가지고. 4만원인가 5만원인가 비싸게 샀었는데. 그건 캐릭터가 라이온이라 인기가 좀 많은 애라서 그랬던 것 같고요. 얘는 볼빵빵 피크 인형도 있잖아요. 그거 시리즈라 그런지 부닥고는가 있긴 하겠지만 뭔가 다이소에서 나올 건 저렴하게 나와야 돼서. 어쨌든 피규어치고 고퀄리티인데 관절도 움직여요. 이렇게 보시면. 근데도 2,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. 그래서 좀 만족스러워하고 구매를 해왔고요. 한 손으로 움직이기 힘든. 됐다. 머리 돌아가죠 일단. 그리고 팔다리 움직여야 되는데 잠시만. 왜 안 움직이지? 다리는 움직이네. 왜 안 되지? 한 손으로 잠깐 해볼게요.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데. 얘 설마 고장 난 건가? 너 왜 안 움직이니 너는? 관절이 움직여야 돼. 너 왜 안 움직여? 꼬리는 움직이는데? 불량품. 아 됐다. 빡빡해서 잘 안 돌아가는 거. 이렇게 힘들어. 너 움직여봐 너도. 관절이야 움직여. 앞으로 돌아가는 건가? 관절이 너무 안 움직여. 빡빡해. 이게 산데 이유가 있다고. 고정이 됐나? 아 됐다. 처음에는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기가 좀 힘드네요. 팔이? 다리도 그렇고. 다리도 해보자. 일단 다 하고 물어드릴게요. 죄송해요. 됐다. 아, 됐어. 힘줘서 돌리면 이렇게 관절이 돌아가고요. 2,000원밖에 안 해서 이뻐서 가져왔습니다. 장식해놓으려고요. 저 일하는 곳에. 한번 움직이면 돌려놓기 쉽네요. 근데 얘는 좀 돌아가기 어렵게 고정돼 있어서 그런 거고, 다른 애도 또 있거든요. 보시면은 우아이도 노드빵빵 피규어 3세인데 3만에 보시면 얘는 낙진인 것 같죠? 얘는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쵸? 이미 누가 샀던 거 막 아니면 뭐 만들어줬던 건가. 얘는 좀 덜 까졌어요. 까진 게 별로 없어요. 여기 주댕이 밑에 좀 까졌는데 생긴 건 얘가 제일 귀여웠었거든요. 머리도 잘 돌아가고. 요 아이는 관절이 움직이기 편해서 좋네요. 그래서 해갖고 4,000원. 피규어 2개 4,000원이면 혜자죠? 너무 귀여워. 이번에 가을 시리즈 너무 잘 나온 것 같아. 이거 두 개만 해도 진짜 혜자예요. 너무 귀엽잖아. 어떻게 썸네일 각인데? 그리고 보시면 저 파우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. 5,000원짜리 파우치고요. 이름은 머리빵빵 빈친구들 멀티 파우치 약 11인치입니다. 태블릿 PC 넣고 다니면 엄청 좋을 것 같아서 샀고요. 하면 멀티하면 이런 거 사서 쓰면 큐트 뒤에 써있고. 짠이 나서 이렇게. 이것도 태그는 잘라서 그 키링 만들면 되거든요. 제가 여기 키링도 달아가지고 이쁘게 꾸며볼 거고요. 그리고 논설립 원형 방식, 방식이 아니고 2,000원입니다. 너무 이뻐갖고 사고 싶었는데 안 팔았었는데 저희 회사 근처에선 안 팔다가 샘플로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못 샀는데 H몰라가도 없고. 근데 이번에 시내에서 똑같은 게 있길래 얼른 사왔습니다. 마음에 드는 거 품절 가게니까 꼭 사세요. 진짜 부들부들하고 2,000원밖에 안 하는데 되게 이쁘고 좋아요. 인테리어 각이에요.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어놓으면 끝내기 좋아. 그리고 짠 이렇게. 그리고 원형 러그에 요거는 3,000원짜리고요. 이름은 코지어텀 라벨 테디버니 인형. 테디버니? 그러니까 테디고 또 버니도 따로 있더라고요. 얘 이름 테디버니가 아닌 것 같고 미니 봉제 인형. 이것도 키링 쓸 거예요. 왜냐면 코지어텀이 이름인가. 코지어텀 캐릭터. 짠 빼고 테디버니.
토끼도 따로 있었어요. 어쨌든간 이렇게 생긴 아이. 근데 전 이렇게 생긴 익살스럽게 생긴 인형을 좋아해가지고 미니 인형으로 이렇게 미니 재고 나만의 공간 옆에다 딱 이렇게 해둘 거예요. 너무 이쁘죠? 진짜 귀여운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걸이 엄청 좋아하거든요. 3,000원짜리 보면 레서 팬더 벽걸이구나. 아이가 레서 팬더구나. 나 노골인 줄 알았어. 미안해. 라쿤인 줄 알았어. 레서 팬더 벽걸이 수납. 이것도 벽에다 걸고 여기 안에 보시면 주머니를 넣어서 뭐 물건 넣을 수 있거나. 근데 다 비슷한 거 있나 해보세요. 쓰고 있는 제 방에다 그런 걸로 샀습니다. 가격은 3,000원밖에 안 하고. 뜯어서 역시 이것도 키링으로 만들면 귀엽겠죠? 그러면 이렇게 딱 열리고 이런 파우치 같은 거 집어넣기만 해도 딱 맞아요. 좋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딱 집어넣고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여. 걔도 너무 귀여워.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.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. 다음에 이제 키링 만들어서 붙이고 한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. 너무 귀엽다. 진짜 만족스러워요. 딱 20,000원이거든요 합쳐서. 제 기억으로.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만족스럽습니다. 노티드 닮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리고 귀여워. 태그도 너무 귀엽다. 진짜 고급스러워. 만족스러워요. 만들기 용 테이프는 이렇게 해서 테이프 해가지고 딱 뒷면 없는 애들만 모아서 이렇게 붙여놨고요. 그리고 앞뒷면 똑같은 거 있는 거는 이렇게 테이핑에서 붙여서 키링으로 쓰면 돼요. 송곳으로 뚫었고요. 좀 티가 나지만 그래도 귀엽답니다. 이런 건 파우치에 달면 돼요. 이렇게 걸려다가 그냥 이렇게 사무실 쓰는 거 옆에다 걸어놨어. 자꾸 떨어지고 헷갈리고 그래서 가위 넣고 쓰는 거. 아이고 조심. 집게 넣고 이렇게 집게 넣고 그다음에 송곳도 일단 넣고 조심스럽게 넣고 또 뭐 넣으면 좋을까? 작업용 쓰는 거 매직 밴 많이 쓰거든요. 이것도 안에 깔리게 여기다가 넣어놓고 실용성 굿 되죠? 귀여워 여기다가. 이렇게 해두면은 귀여워.